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쓰레기 자, 오늘 가져온 소재는 뭐냐? 아, 협상대가 바로 어제 끝이 났죠. 예. 우리 친구들도 보고 왔는데, 아, 물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준비는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제일 안 그리고 갔었던 텀블러가 나와버려가지고, 아, 조금 짜증이 나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짜증이 나 있는 상태고, 그래도 기대는 해봐야겠죠. 예, 아무튼 간에. 협상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바나나와 벽시계 그리고 마우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선생이 어떻게 개체 표현 해놨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틀 뒤면 이제 거의 이제 특강이 끝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이제 끝이 나는데 물론 대진대는 화요일날 보겠지만 어찌됐든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고 멘탈 빨리 더 부여잡고 좀만 더 끝이라고 이제 허무맹랑하게 하면 안되고 더 이제 과열차게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시특강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배선생은 신한아구와 함께합니다. 좀 광고 멘트 같았습니까? 저도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네 형 같은 느낌 만들고 좀 격식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톤을 높여봤는데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는 오늘 바로 대망의 협상대 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예, 지금 녹음 날짜로 오늘인데 영상은 내일 올라갈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제 협상대 시험이었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였고 준비를 했는데 저 세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세 개나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인데 6개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나오지가 않았다는 점. 제일 재미없는 소재가 나왔죠. 그 가위랑 양파랑 그리고 가위랑 텀블러. 그거 가지고 어떤 재밌는 조형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 끽해봐야 가위로 양파 썰거나 뭐 텀블러 잘라서 선재 쓰거나 뭐 이런 건데 좀 아쉬웠어요. 좀 잘 그려 보일 수 있는 소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좀 헤매고 온 것 같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아쉬운 김에 지금 그리고 있는 바나나와 시계랑 벽시계 그리고 저 마우스는 그냥 기본적인 이제 학교들에서도 이제 나오기 쉬운 소재들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숨 한번 쳐주고 정말 지칩니다. 여러분 입시가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술 담배 정말 안 하거든요. 담배는 태어나서 입에도 대본 적은 있어요. 입에만 대봤고 이렇게 흡수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거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제가 담배를 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근데 술도 제가 굉장히 좀 못 먹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오늘 왠지 모르게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삿포로 한 캔을 사와서 옆에 두고서 마시진 못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지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요새 갈수록 그림 설명 안 하고 4단만 지금 늘었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바나나를 칠하고 있는 컬러는요 옐로우 오우커랑 그리고 그냥 옐로우랑 화이트를 좀 섞었어요. 그리고 좀 어두운 부분은 번트 험버를 조금 섞어서 조절을 해서 칠을 했고 마스킹 테이프는 지금 마우스에만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마스킹 없어도 사용하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긴 한데
항상 말하지만 저는 굳이 저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예, 저 삐져나가지 않는 저 깔끔한 붓질을 할수 있는 저 장점. 아, 저는 굉장히 저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하는데. 아, 오늘 또 저는 신안항구에서 이제 SWC랑 웜톤 마카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 그림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웜톤 그레이 또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나나 컬러는요, 저기 좌측 상단에 보이시죠? 신한 패스 컬러, 퍼먼트 옐로우랑 그리고 옐로우 딥.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역시 어둠 넘어가는 부분들은 번트 엄버가 짱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해볼게. 아, 색깔 예쁘게 쓰는 법 해가지고, 이제 옐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탁해지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또 기획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저는 일산에 있는 길미술학원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길래 네, 한번 더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저도 일산에 이제 길미술학원에서 입시반으로 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다군 보느라 지금 어수선하고 또 정신없죠. 예, 다들 학교 막 찢어지고 이래갖고 애들도 시간도 막다 다르고 이래갖고 아이고 막 시험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서 막짐 싸고 있지 뭐한 명은 뭐 붙어갖고 나가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에이, 아무튼 뭐 그런데 아뭐 아무튼간에 아 아무튼이라는 단어를 또 오늘은 또 특히 또 많이 사용하는데 아 이게 좀 말을 여러 가지 단어를 뱉고 싶은데 여러분 다들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뇌가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뇌가 굉장히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림도 약간 뻣뻣하게 나오는 것 같고 말도 잘안 나오고. 아 저기 덜 익은 바나나. 그러니까 바나나가 원래 안 익으면 초록색이죠. 그래서 저 꼬투리 부분은 이제 꼬투리 저 끝에 부분은 예, 초록색으로 좀덜 익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퍼먼트 그린을 약간 묽게 처리해가지고 살짝 덮어 발랐습니다. 예, 저렇게 처리를 해줬고 뭐 바나나는 뭐 묘사할 게 있겠습니까? 예, 저렇게 색연필로 다듬어 주는 게 다죠. 예, 저렇게 해주고 조금 그 설탕 있잖아요. 그 바나나 오래 안 먹으면 생기는 그 설탕 자국. 예, 그런 거 약간 뭐 묘사할 수 있는데 뭐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매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랑 시계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저걸 굳이 뭐 들고 파고 할 이유가 없죠. 저건 그냥 노란색으로서 존재를 하고 묘사는 이제 마우스랑 시계 저 모서리 부분에다 몰아줘서 예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잡고 풀고 강약 조절 이거 굉장히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뭐 연애에서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요리에서도 그렇고 그 단짠단짠도 그것도 다 결국 강약 조절 아니겠어요? 예? 단걸 먹으니까 짠게 땡기는 거고 짠게 먹으니까 또단게 땡기는 거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톤이 잡혔으면 풀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묘사를 했으면 안 하는 데도 있어야지 그게 이제 완급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되면 그림이 이제 되게 산만해지고 너무 튀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우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는 이제 포스터 블랙에다 화이트를 타서 초벌을 치고 저거 위에다가 이제 생블랙을 이제 아주 강하게 때려서 저렇게 파팅 라인이랑 묘사점을 이제 좀 찾아가지고 마우스의 어떤 광나는 느낌을 지금 찾고 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 요새 마우스 다들 유선은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빼면은 거의 무선 쓰죠. 예, 저는 요새 그 애플 마우스 매직 마우스 2 쓰는데 아, 제가 또 앱등입니다. 근데 애플 마우스 2좀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갖고 사놓고 그냥 선 마우스 쓰고 있습니다. 맥북에다가 그냥 선 꼽아가지고 이제 선 마우스 끼고 있는데 아저 애플 마우스 저거 완전 애징이 너무 예쁘고 그런데 아 쓸데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무튼간에 바나나 저거를 너무 저렇게 들고 파면 저게 이제 또 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또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사람 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손 주먹 아니 주름진 부분을 너무 진하게 그려버리면 그건 이제 칼빵이죠. 칼빵 난 거고 털이고 여드름이고 그리고 이제 뭐 흉터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니까 혹은 점이라거나. 근데 이제
모공이라든가 주름 묘사는 그 톤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조절을 못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점이 잘 보이는 건 살색보다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점의 톤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칠하고 있는 바나나 부분이라든가 뭐 저런 부분들을 이제 칠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안 어울리고 이제 그림을 소위 말해 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톤 조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멀리서 봐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눈 뜨고 보십시오. 마우스랑 바나나가 선명하게 떼지죠. 그러니까 내가 묘사를 잘했다고 하는 거는 저 바나나를 내가 완급 조절을 잘해서 실눈 뜨고 봤을 때 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마우스랑 바나나로 끊길 수 있게 된걸 이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 그죠? 다들 공감하신 분들 있을 텐데 좀 빨리 깨달아서 이제 톤을 가지고 놀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합니다. 이제 다군이기 때문에 어여 가지고 놀아야 돼요. 톤을 가지고 놀아서 그림을 아주 재밌고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마우스도 사실 저렇게까지 이제 표현이 되진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과장되게 저렇게 노란색이 비치는 것도 표현해주고 좀더 광이 나는 느낌을 과감하게 연출해서 아무래도 남의 그림들을 조금 더 압살할 수 있는 나의 그림에 대한 어떤 강점을 찾아가야겠죠. 저렇게 해서 이제 닦아주는 땅묘 해주고 이제 저기다가 이제 색연필로 또 다듬어주고 그 위에 마지막 한번더저 화이트를 다가 저거 점을 찍어서 아주 강렬한 하이라이트 보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학원 친구가 오늘 협성대 보고 와가지고 닦는 묘사를 우리 학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닦는 묘사는 월드와이드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채화 작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면은 예, 그렇게 뭐 희귀한 화술이 아니라는 거, 예, 아주 흔해 빠지는 화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잘 활용해서 쓰면 좋겠죠. 자, 저런 전선 부분도 대충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반사광이랑 화이트랑 잘 찍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고, 바나나도 그렇고, 화이트가 이제 들어가야 이제 그림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재밌죠, 화이트 치는 게. 그만큼 재밌는 만큼 너무 또 많이 해서 그림이 또 너무 과열돼 보이지 않게, 과장돼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저렇게 블랙 물체도 화이트를 저렇게 단계를 내서 써주면 굉장히 이쁘고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드디어 그림이 끝이 나가는데, 오늘 그림은 좀 시간이 길었네요. 지금 11분이 다 돼가는데, 소재가 3개인 만큼,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딱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뭐 그렇게 많은 소재는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도 한번더 감아서, 마우스도 크게 면분할 해줬죠. 그래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예쁘죠? 예, 톤의 리듬이 아주 훌륭한 거 보소.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앞에 바나나, 마우스, 바나나, 시계. 이렇게 해서 블랙, 이제 노란색, 블랙, 노란색, 블랙. 뭐 이런 느낌이 날수 있게. 자, 다들, 특강 고생 많으셨고요.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자, 다들 들어가십시오.